네, 마켓 리더 2부 이어갑니다. 2부에는 이종우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나오실 때 됐죠, 이제. 그렇죠. 금년 들어서 세계 증시가 작년 4분기에 그 급락장을 뒤로 하고 이제 반등이 나서는 동안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진짜 한국의 닥터돔이라 불리는 우리 이종우 평론가님께서 저희 꾸준히 채널K 나오셔서는 그래도 2000이야 지지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제목에 보다시피 코스피 2000과 코스닥 600이라고 하는 상당히 상징적인 지수대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8월 한번 새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는데 네.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7월 달에 제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보니까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현직 리서치 센터장이었다면 네. 어차피 전체적으로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가야 되니까 네. 보다 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맹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일단 아무튼 주가가 좀 내려왔는데요. 악재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미국의 금리 인하는 대단한 악재입니다. 제가 그 금리 인하를 하기 전서부터 다른 곳에서 많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금리 인하는 절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거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예, 그러니까 저번에 7월 달, 이제 7월 말에 7월 말에 했던 예, 금리 인하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짚고 예. 넘어갈 것이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늘 악재다가 아니고 이번 금리 예, 인하가 그렇죠. 7월 달 이번 금리 인하가 예, 악재다. 예,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는 악재다. 이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할 거고 어떤 관점에서요? 우선 이제 보게 되면요. 그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기대를 너무나 많이 올려놨죠.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제일 그때 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0.5% 금리 인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지금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0.5%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뭐 성장이 높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는 것도 뭐한데 그거를 0.5% 인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이 기대를 너무 키워버린 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연준이 키웠다고 보십니까? 시장이 키웠는데 연준이 그걸 제어를 못했죠. 네네. 제어를 네.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됐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번 금리 인하를 하고 어떤 멘트가 나올 거다 하는 건 이미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그런 그 떠밀리는 것이 정치적인 그 압력과 또 시장이 기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뻔한 거거든요. 예. 어차피 시장의 기대를 꺾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후에 언제 또 금리 인하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히 커멘트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대단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악재가 시작되면은 미국 시장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미국 시장이 가장 높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 생각으로는 악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빨리 걷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였는데 현재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악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 무역 분쟁인데 벌써 1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예. 재료만 봐서는 그렇게 뭐 악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굉장히 의외였잖아요. 그러니까 7월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두 나라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8월 1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이제 드디어 판은 깨졌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네. 형태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어제 이렇게 해서는 중국이 위안화를 건드려 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아 이제 드디어 모든 판은 다 깨지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고 이제 각자의 길로 가는구나. 서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보면 이게 그 8월 1일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의외성이 높으면 어차피 그 재료는
굉장히 위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위력이 커지는 상태가 되는 데다가 그 이후에 진행된 걸 보면 이건 판이 깨졌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 지정도 그냥 막 던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예. 저쪽에서 대응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쪽도 대응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맞보자 주의로 간다라고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동안만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합리적인데 판을 깨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판 진행되는 거 보니까 판이 완전히 깨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기업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기업 실적은 우리 2분기 실적이 41% 정도 네. 감소했고 순이익이 네. 50% 감소했거든요. 이거는 외환위기 이래로 이렇게 많은 감소를 했던 숫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쳤다. 지금 그러면 오늘 예. 지금 1891.8일입니다. 오늘 예. 개장 초 저점이.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923까지도 반등했다가 지금 1910인데 심지어 지금 1900도 살짝 물고 내려간 예, 상황이거든요. 예, 예. 조금 이렇게 보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한번 투매가 온 거고 예. 공포감이 한번 그거 했다고 봅니다만 요거부터 먼저 지금 이 아직 끝이 안 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 정도면은 볼 레벨은 봤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000이 뚫리면 1800 이외에는 막을 수 있을 만한 선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1800 말고는 딱히 예, 지피는 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다시 지지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가 마무리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 우리 시장이 어차피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주가 뭐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낮아지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제일 큰 걱정은 미국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진짜 걱정이죠. 제가 간밤에 잠깐 깼는데 한 2시 좀 못 돼서 깼는데 그때서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미국 시장을 본 다음서 다우 한 800포인트 넘었을 예, 예. 때군요. 근데 그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빠질 거면 그냥 오늘 내로 다우 지수 한 1500포인트 정도 빠져버리고 나스닥 지수 한 400포인트 빠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려갈 거면 한꺼번에 그냥 그 빠른 속도로서 내려가 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이렇게 찔끔찔끔 그래가지고 뭐 반등도 시키고 이러면 시간만 길어지고 진짜 우리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저점보다도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내려왔지만 예, 그런 건데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가 되고 할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그 시장의 바닥이 얼마냐 하는 것들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 외부적인 요인들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특히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흔들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판이 바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하고는 다른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결국 미국 시장도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자기의 그 주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방어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바닥이 어디다라고 하는 거를 참 그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 이전에서는 막을 수 있을 만한 그 수준, 그 선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3년 1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예, 그렇죠. 오랜만에 사이드카 뭐 이런 용어를 듣게 됐는데. 예.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크하고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암기하기 쉽게 딱 예. 구분해 주신다면 사이드카는 시장이 크게 변할 때요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의 효과 효력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 매매가 안 되도록 하는 거. 그러면 일반 개인들 뭐 예, 그거는 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예, 그렇고요. 서킷 브레이크는 그보다 좀 더 심한 거죠. 시장 그 예. 아예 매매를 딱 정지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몇 분 동안에 걸쳐서. 몇 분 동안에 예, 걸쳐서. 그러니까
긴급도, 그 다음에 강력함,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는 서킷 브레이크가 사이드카보다는 훨씬 더 위에 수준에 있다라고 일단. 서킷 브레이크가 훨씬 더 저항이 공포스러울 때. 예,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이거는 거래 자체를 아예 거래 자체를 모두 다의 거래 자체를 정지시키는 거니까요. 과거에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카 발동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봤죠. 그것이 당일날의 낙폭을 줄이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되며, 예. 아니면 저항이 꺾이고 있는 와중에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고 나면 그게 어떤 바닥을 형성하고 추세를 돌리는 경향이 그런 있었는지요? 그런 거는 없고요. 이거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에서 블랙먼데이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블랙먼데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에 뭐 20몇 퍼센트씩 주가가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냐. 조사를 했더니 기계, 즉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매매가 매매를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예, 예. 계속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이러면 안 되겠고 중요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중간에 이 부분들을 한번 강제로 차단을 시켜야 이 부분을 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제도를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상한가 폭이 뭐 3% 이 정도 될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예, 뭐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게 15%가 되고 30%가 아하. 되면서는 폭이 너무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해달라. 예,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형태로서 가는데요. 예. 전체적인 추세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그렇게 뭐 역할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게 시장이 뭐 글로벌리 우리 국내 시장은 특히나 더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지금 폭탄 맞고 있는 와중에도 소위 애국 테마주들은 뭐 계속 날아갑니다. 예. 이쪽 이런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매력인데요. 한쪽에는 다 죽는다 해도 또 그래도 한쪽은 또 재미를 보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애국 테마주들의 급등세 어떻게 보면 이른바 테마주들의 급등세 이런 예. 쪽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애국주가 9.11 테러가 나고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9.11 테러가 나고 이렇게 막 그걸 하니까 네. 그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테러를 저지른 집단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국이 소비를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 나온 그 테마. 예, 거기에 녹아가지고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도 내리고 막 해가지고 네. 막 내리고 했다가 네. 나중에 한 4~5년 정도 지나가지고 금융 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그 주체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린스펀 의장은 의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런 버블을 왜 만들었냐고 얘기했는데 그게 본인이 만들었는데 본인이 임기 끝났다고 해서 그 얘기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국 테마주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9.11 테러가 나고 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애국 테마주 이런 것들도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주식보다도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들 보면 현실이 되는 것보단 가능성, 그 다음에 반개 있는 주식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서로 나눠져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지나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주가가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너무 몰입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바이오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 바이오도 아니 지금 좀 여쭙기가 네. 답변하시기도 좀 이렇게 불편하실 거고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도 또 좀 질문하는 제가 무례하고 그렇게 좀 비칠 수가 있어서 일단 이 신라젠 쇼크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 2년 전, 2년 좀 못 됐죠? 한 1년 9개월 전 정도에 코스닥의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현직 센터장이었는데 우리 그 저기 바이오 애널리스트 블룸버그 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이게 굉장히 지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IT 버블도 다 겪어보고 했는데 으흠. 이게 현실화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나는 솔직히 확신을 못하겠다. 으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가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번 보고 얘기를 해 그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라 얘기했는데 그 벽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바이오 회사 사장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는데 이제 경제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당시 굉장히 좋았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용감하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공한 것 같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한테 돈을 대주겠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이런 데도 줄을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기 때문에 뭐 내가 내 주식을 요 가격에 너한테 넘겨주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대로 그냥 그 해가지고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지금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요 국면만 지나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표본하기 때문에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신약을 개발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시장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당신이 사느냐 못 사느냐 그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분위기 싸해졌겠군요. 그 다음에는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부르지도 않으시죠. 예,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지금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1년 9개월 10개월 전 정도에 투자자들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했을 때에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신약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죠. 2년 정도가 지나면요 최소한 시장은 그 부분에 약간이라도 어느 정도 그거를 채워줘야만 가격을 유지하고 뭐가 좀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버렸잖아요. 인보사도 그랬죠. 이번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약간 사기성이 너무 사기성이 느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서부터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국면이 나오거든요. 돈을 조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신약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지금 어차피 바이오 회사들은 돈을 못 버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자금의 인젝션이 없게 되면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동결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서 지금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국면으로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 많이 하락한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살 수 있는 거냐 하고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하. 저는 아직까지는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하셨을 때 그 현장의 분위기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런 희한한 인간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걸 듣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T 버블 때의 IT 기업의 사장들도 똑같았었거든요. 그랬죠. 예. 저도 몇몇 소위 말하는 첫 우리나라 증시에서 첫 번째 한번 그 뭡니까 벤처 붐 왔고 했을 때 아무 수익 모델 없이 그냥 상장해가지고 자본하면 상한가 자본하면 상한가 했을 때 그 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누가 우리 회사에 아무것도 아니 이걸 왜 이렇게들 막 사지 하는 사람이 기억이 그렇죠. 나요. 그게 네. 처음에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회사야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위에 전부 오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거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아유, 저 당시 차트 2000년도에 코스닥 월봉이 이런 형태로서 이게 코스닥의 그 잠깐만요. 이걸 코스닥 월봉을 한번 예, 네네. 이런 건데 2000년도에 IT 버블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맨 앞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최고 높을 때 2900까지 갔다가요. 나중에 되면 500까지 떨어지는데 이거가 그 당시에 얼마냐면 50포인트입니다. 290포인트고 이게 중간에 지수가 30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게 너무 초라하다 해가지고 강제로 10을 곱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런 정도가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국면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서운 국면이다. 근데 같은 닭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클래스가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속성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닭은 저 나스닥 같은 닭이 되기가 힘든가요? 즉 회사도 발전하고 커지고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같이 이렇게 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도 일부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없진 않았죠. 네이버 이런 데도 네. 처음에 코스닥에 네.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셀트리온도 코스닥에 있었고 음흠. 했었는데 그 회사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래소로 이전을 해버리는 형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본인들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그 굳이 코스닥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시장 때문에 저평가를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냥 시장을 옮겨가 버리는 형태가 돼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코스닥 시장 활성화 그 얘기 들은지도 뭐 꽤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어쨌거나 김혜익 교수님이나 우리 이종호 평론가님 모시다 보니까 두 분 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질문이 좀 겹칩니다. 환율 조금 얘기해 주시죠. 지금 뭐 환율은 소장님이 전공이신데 그래도 또 여기저기 들어봐야죠. 그렇습니까? 네. 122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했는데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중국이 또 위안화를 7위안으로서 올리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상당히 받고 네. 했지만 아마 그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어차피 시장이 좀 지나면 이게 펀더멘탈한 부분으로서 가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이 됐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따져보시면 외환위기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2000년도에 IT 버블 터졌을 때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금융위기 때 있었고, 그 이후에 2016년 1월 때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아주 짧게 지나갔었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수지가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이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펀드멘탈한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해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1200원을 넘어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당히 이게 높은 상태지만 이제는 좀 뭐 진정될 때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오늘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엔화를 한 700만 엔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냐 내일 팔아야 되냐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엔화를 700만 엔에 들고 예. 계시다고요? 엔화로? 예. 엔화. 오, 웬일이십니까 이거 최근 사이에 제일 크게 오른 게 엔원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주식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의외로 장을 갔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소신 있게 지켜보신 분들 가운데 현금 비중 늘리신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예. 이분들 야 아마 1900도 살짝 깼는데 예. 지금쯤이면 들어가도 된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순차적으로 나눠서 지금 정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1802일 밑으로 이렇게 크게 먹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800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2011년서부터 6년 동안 왔던 박스권의 하단이거든요. 예. 지금 뭐 우리 이익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요. 그 당시에 분기당 이익이 26조 정도에서부터 32조 사이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그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심하고 어쩌고 얘기 많으냐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편했냐. 그 당시에 유럽에서 재정위기 발생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신용등급 강등 이런 것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도 편안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1800은 지켜냈기 때문에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지켜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따져보면 한 100포인트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남은 거니까 이게 바닥에서 다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사시는 거는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몇 번 느끼는데 왜 닥터둠이라 그러지 우리 이종평론가님을 보고 옛날 센터장님 시절부터 닥터둠 그랬는데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네. 제가 몇 번 2000년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그랬고 또 2000몇년도 그랬고 대세가 하락할 때에 그 얘기를 그걸 했었는데 그 대세 이제 하락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락을 얘기하는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가 되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인상이 강해져서 그렇죠. 그런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밤 뉴욕장이 또 궁금해지고 또 반나절 후를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과 트윗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모르겠는 가운데에 우리 투자 여러분, 예, 많이 힘드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이것도 견뎌내셔야죠. 시장이 조금씩 한번 좀 안정을 찾고 좌우를 살피는 그런 장세가 되기를 함께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 마켓리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